보니까 어때요? 근데 실물이 훨씬 난데요? 어, 그래서 놀랐어요, 보고. 어, 되게 예쁘다 하고. 아, 이거. 네. 챙겨주세요. 병원에서 그 추위 생사로. 네. 5, 6년 정도? 아, 오래됐다. 오래되셨네요. 여기 라미가 깨져가지고. 아, 라미네이트예요? 네, 여기 앞니만. 아.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생각보다 별 타격 없어가지고. 아, 그런 건 아, 난 아까요 저희 생가를 덜 못. 아이고, 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. 정말 그냥 딱. 아, 전화 온다. 아, 뭐 편하게. 아, 그죠. 예. 다녀오세요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그러면 좀 나가. 나는 옥천 구경 좀 더 하고 싶어. 그러면 네. 저기 좀 이따 저희 같이. 아, 난 뒷자리 앉아야겠다 여기. 저 여자. 재석이 형 안 빠진다. 왜? 좀 가요. 들고도 주세요. 시간 많이 없으신 편이신가 봐요. 알겠습니다. 아니 보니까 어때요? 근데 실물이 훨씬 난데요? 어, 그래서 놀랐어요, 보고. 어, 되게 예쁘다 하고. 아, 이거 네. 챙겨주세요. 몇 년을 맨날 유주한테 야, 언니 좀 보여줘 맨날 장난으로 그랬는데. 처음에 만난 그 느낌. 방송에서 근데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불편하진 않았어요? 아, 네,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. 어때, 두 분이 대화가 안 끊기고 되게 잘하신다. 촬영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입고 왔을 텐데. 아, 그럼 어떻게 입고 오세요? 어, 조금 어, 약간 남친 룩으로 입고 왔을 텐데. 아. 나중에 그럼 예쁘게 하고 아, 편하게 하고 한번. 네. 미주랑 같이 한번 밥 먹어요. 미주랑 같이 한번 밥 먹어요. 아, 예, 좋습니다. 보통 마음에 들면 둘이 먹잖아요. 밖에 들었는데. 그런데 애프터 잡았습니다. 아, 잡았어요? 예. 밥 먹기로 했습니다. 예. 아, 진짜? 뭐 그냥 뭐 친하게 지내면 전혀.